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방금 경기였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와 불가리아 리그 1위팀 루도고레츠 간의 유로파 리그 조별 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상대가 UEFA 리그 랭킹 27위에 해당하는 약체 리그인 불가리아 리그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골키퍼 조 하트를 포함 자페탄강과 벤 데이비스, 델리 알리, 해리 윙크스, 카를로스 비니시우스 등 그동안 경기에 잘 나서지 못했던 후보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키면서 로테이션을 가동시켰고, 특히 완전히 나가리 신세가 됐었던 델리 알리가 정말 오랜만에 경기에 나오게 되면서 기회를 받았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전반전 초반부터 카를로스 비니시우스의 멀티골이 터지면서 토트넘이 손쉽게 경기를 지배했고, 주전 선수들의 휴식과 후보 선수들의 경기 감각 그리고 경기 결과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깨탄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탕기운 논벨레는 거의 뭐 축구의 신이 된 것처럼 정말 미친 듯한 탈압박을 여러 차례 선보였고, 해리 윙크스도 확실히 압박이 덜한 환경에서는 축구 도사로 빙의해 양질의 패스를 뿌려줬습니다. 또한 델리 알리 역시도 기존의 욕심을 버리고 팀으로서의 자신의 플레이를 잘 융화시키면서 정말 훌륭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거기에 공격수 비니시우스의 활약까지 무리뉴 감독으로서는 손흥민, 케인, 호이비에르, 은돈벨레 등 주전 선수들 외에도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오늘 경기에 대한 토트넘 현지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 팬들은 토트넘에서의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킨 카를로스 비니시우스의 골이 터지자 환호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페르난도 요렌테와 빈센트 얀센보다도 나은 선수야. 비니, 베니, 비디, 델리 진짜 리스펙트해. 그는 골이 정말 필요했지만 안전하게 패스하는 것을 선택했어. 비니시우스는 이번 시즌 우리에게 리얼 웨폰이 될 수 있어. 골은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고, 일단 그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적응하게 되면 그는 그의 키와 힘으로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옵션이 될 수 있어. 델리는 점차 예전 폼을 되찾고 있어. 보기 좋아. 은돈벨레는 우리가 놓쳤었던 덴벨레가 되기 시작했어. 배고프고 날카로워 보이는 델리를 보니 너무 좋아. 델리는 공정하게 경기를 잘했어. 그냥 뭔가 특별한 걸 강요하지 말고 그냥 그의 축구를 하면 돼. 은돈벨레는 왜 그가 10번 선수가 아닌 미드필더인지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어. I'm love it. 델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건 좋은 거야. 은돈벨레는 마스터 클래스야. 그가 얼마나 멋진 패싱 테크닉을 지니고 있는지 후덜덜. 델리와 은돈벨레는 정말 잘해줬어. 비니골이 골을 넣는 걸 보니 정말 기뻐. 델리와 해리 윙크스는 둘 다 좋은 경기를 하고 있어. 내 기도가 답을 얻을지도 몰라. 근데 윙크스는 그가 데브라이너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만둘 필요가 있어. 등등 오늘 경기 완벽한 승리를 거둔 토트넘 팬들은 모든 선수들에게 칭찬을 쏟아내면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오늘 경기 승리로 유로파 리그 제2조 2위에 오르면서 상위 라운드 진출이 유력해지고 있는데요. 다음 경기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곧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